잠깐만. 근래에 와서는 트위스트 앤 스탑이라는 그 시리즈물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약간은 이제 외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사회를 관찰하고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세상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반영을 거기에 맞춰서 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이미지들이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제가 페인팅을 직접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너무 장인정신적인 발상으로 작업을 임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의 결과물을 낸다 이거예요. 근데 창작은 그게 아닙니다. 창작은 말 그대로 발상을 말하는 건데 철학을 말하는 거고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노동력을 많이 가미시키는데 저는 그것을 일단은 깨닫고는 탈피를 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충분히 사진의 이미지를 갖다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는 시대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과거의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케치가 가능하고 그것으로 작업화 시켜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이어서 한번 됐어요. 됐어. 근데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관세 이야기 들어보고. 잠깐만. 잠깐만.